아쿠아 프론티리아로 지금 샴푸를 하고 나왔습니다. 나온 상태에서 보면 모발도 가늘고 약간 친수성 곱슬이에요. 그러니까 수분이 있을 때 곱슬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는 좀 데미지가 심해요. 예, 그래서 지금 피카에 있는 C라인 이제 신제품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손상이 심한 부분에는 C3를 할 거예요. C3를 심한 부분에는 C3를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발이 가늘고 약간 곱슬기도 있고 약간 그래도 모근에서 가까운 부분에는 건강하시거든요. 그래서 C2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C2에다가 C1을 제가 20%만 믹스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희 피카의 효자죠. 아쿠아프로틴 A를 3% 넣겠습니다. 이쪽에 C2에다 C1을 믹스해서 아쿠아프로틴 A3%까지 믹스한 것은 건강모 쪽에 받을 거고요. 또 C3에다 아쿠아프로틴 A를 믹스한 그 이 펌제에 이 볼에 있는 거는 극손상 있는 쪽에다 복화할 거예요. 모발을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그 샴푸하고 나서 보면 손상이 심한 부분하고 한 판넬 안에서도 생기겠죠. 저는 모발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움직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곱슬도 심하시고 손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상이 심한 부분에는 제가 C3하고 아쿠아프로틴 A를 이렇게 모발 끝쪽에는 손상이 심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도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근에서 건강한 쪽에서 약간 손상이, 그래도 보통 손상이 있는 모발 쪽에는 C2에 C1을 20% 믹스하고 아쿠아프로틴 A 3펌프를 믹스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도포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경계선 없이 그냥 쭉 빗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열처리 10분 하고 다시 한번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약 도포하고 10분 열처리 하고 있습니다. 10분 열처리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10분 열처리 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때요? 연화가 굉장히 잘 됐죠? 그래서 저는 PB를 가지고 단독으로 연화 보겠습니다. 원터치로. 2차 PB를 가지고 지금 2차 연화 보겠습니다. 앞전에 도포했던 펌제를 이렇게 걷어내 주시고요. 이렇게 도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C라인의 피카의 C라인은 이렇게 보면 발림성도 굉장히 좋고 향도 그렇고 윤기도 많이 나요. 그래서 어떤 다른 기술적인 그런 거를 안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5분 후에 마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피카에 새로 나온 C라인에 있는 크리너 텍스처 펌인데요. 지금처럼 이런 고객님, 네, 굉장히 반짝거리죠? 네, 이런 모발의 고객님은, 그러니까 모발이 가늘면서 생선가시 같이 일어나는 편모성 곱슬이에요. 이런 모발은 지금 피카에 있는 C라인 크리너 텍스처 펌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제가 지금 여기 볼륨 매직을 하고 있거든요. 하면서 여 밑에다는 제가 지금 C컬을 걸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연화가 되면서, 그러니까 편모성 곱슬, 네, 생선 가시처럼 일어나는 이런 모발 가는 그 곱슬 모발에는 텍스처 크리너 텍스처 펌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피카의 C 라인에 있는 펌제입니다. 네, 피카의 트리플 해보겠습니다.
그대로 90도 각도 들어주신 상태에서 13mm.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옆으로 빼기. 이 상태에서 16mm 그대로 들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옆으로 빼기 하면 더블이겠죠? 이렇게 더블이 된 상태에서 앞쪽 판넬하고 같이 잡으신 다음에, 자, 트리플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피카에 32mm가 있어요. 자, 32mm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대로 예, 들어가신 다음에 한 번, 두 번, 아이롱만 돌려주세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쭉 올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자,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아이롱을 이렇게 살살살 돌려주세요. 그러면 끝이 이렇게 톡톡톡 튀어 올라오겠죠?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손잡이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자, 잡으신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다시 한번 할까요?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돌려주세요, 이제. 두 바퀴.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달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잡으시고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이 상태에서 달려주세요. 그 다음에 놓으신 다음에, 자, 어때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수분이 완전 건조되기를 기다리셨다가, 자, 위로 올렸다가 살짝 놓으시면 네, 이렇게 빠지거든요. 이 상태 이렇게 하시면 예쁜 도넛이가 생깁니다. 고객님, 제가 보면 두산이 굉장히 작으세요. 그래서 보통은 세 판넬로 나눠서 하는데 오늘은 우리 고객님 두산이 작아서 자, 와인딩을 두 판넬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먼저 할게요. 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잡으시고요. 분사해 주시고요. 자, 22mm예요. 우리 고객님 굵은 컬을 원하셨거든요. 이제 제가 22mm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원장님들이 아이롱을 강제로 이걸 돌리려다 하면 틀어져요. 근데 조금 기다려 주시면 수분이 건조되면서 머리카락이 이렇게 톡톡톡 튀어 올라와요. 자, 이렇게 올라왔죠? 이 상태에서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손잡이로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자, 잡으시고 아이롱을 돌려주세요.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살짝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수분이 이제 건조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 다음에 어때요? 이렇게 펼치신 다음에 다 수분이 완전 건조됐어요. 그러면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이 상태 이렇게 살짝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장님들은 이쪽 판넬을 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거 똑같이 나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쪽에 또 자취 판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피카는 봉이 길어서 네, 이런 여유가 있습니다. 네, 일반 아이롱으로 하신다 그러면 여러 번 하셔야 되겠지만 저희 피카는 자, 봉이 길어요. 그래서 자, 원장님, 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자,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수분이 건조되면서 머리카락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톡톡톡 튀어 올라와요. 강제로 돌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조금 기다려 주시면 수분이 건조되면서 머리카락이 이렇게 튀어 올라와요.
자, 연예인 덮개를 덮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고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연예인 덮개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아니, 아이롱을.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펼쳐주세요. 피카는 봉이 길기 때문에 빨리 수분이 건조될 수 있도록 최대 면적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자, 아이롱을 돌려주신 다음에 내 앞으로 당겼다가 놓으시면 공간이 생겨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살짝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판넬 해볼까요? 자, 피카는 봉이 길어서 우리 또 고객님이 두상이 작으세요. 그래서 일반 고객님들보다는 원래 세 파트로 나눠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두 파트로 나눠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가봐봐요. 엄청 길죠? 자, 우측부터 할까요? 자, 수분 한번 넣어주세요. 이렇게 폴리를 한번 분사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빗질 하시고요. 자, 22mm입니다. 22mm를 이렇게 넓게 잡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이롱 빗을 이렇게 빗을 아이롱에 이렇게 딱 붙이세요. 그리고 천천히 돌려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톡톡톡 이렇게 턱 머리가 어떻게 올라오고 있죠? 예, 강제로 돌리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조금씩 천천히 돌려주세요. 자, 계속 아직도 있네요.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으신 다음에 자, 아이롱을 돌려주세요. 됐죠? 이 상태에서 다려주시면서 네,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잡아주세요. 자,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펼쳐주세요. 와우, 엄청 길죠? 자, 이렇게 해서 수분이 건조되면 네. 조금 더 말려볼까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이 할게요. 좌측도 보시면 이렇게, 예,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죠? 우리 고객님 모발은 가늘면서 편모성 곱슬이에요. 그러니까 생선가시처럼 일어나는 그런 모발인데 네, 프리뇨 이 텍스처 컬이 펌제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빗을 이렇게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그 다음에 조금 기다리셨다가 이거를 이렇게 천천히 돌려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해서 천천히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살짝 이렇게 들어주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들어갔네요. 자,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덮으시고 연예인 아이롱 기계를 이렇게 돌려주세요. 두 바퀴 됐죠? 이 상태에서 다려주시고요. 윤기 굉장히 많이 올라오죠? 또 잡으시고 한 바퀴 천천히 돌려주세요. 두 바퀴 됐습니다. 여기다 한 번 또 한 번만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래서 고객님 두상이 작다 보니까 되게 편하게 할 수 있네요. 네, 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판넬 들어가겠습니다. 벌써 마지막 판넬이에요. 자, 우측에 세 개, 좌측에 세 개, 위에 탑 부분에 하나 해서 와인딩 끝나는 거예요.
아이롱이 시간이 길다고 하지만 길지 않아요. 빨라요.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벌써 올라오고 있죠? 그치? 네, 천천히. 네.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이 상태에서 빗을 빼시고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시고요. 한 바퀴만 더 돌릴게요. 이제 아이롱을 하면서 원장님들이 디자인도 할 줄 아셔야 돼요. 무조건 아이롱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에는 한 바퀴 반, 여기에는 두 바퀴 뭐 이런 식으로. 네. 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벌써 수분이 다 말랐네요. 그죠? 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짜 마지막 하나. 자, 콜리를 분사를 하신 다음에 22mm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자, 한 바퀴 반 정도 남기세요. 이 상태에서 빗을 자, 원장님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갖다 아이롱에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수분이 건조되면 이렇게 톡톡톡 튀어 올라오거든요.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덮어주기. 자, 이 상태에서 네, 자, 손잡이를 한번 이렇게 한 바퀴만 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덮어주기.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아이롱을 돌려주세요. 두 바퀴만. 자, 두 바퀴 돌아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다려주시면서 수분을 날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기가 많이 나죠? 그럼 온도가 맞았다라는 얘기겠죠? 가끔은 이렇게 고객님들 두상이 작으면 참 좋네요. 세 파트로 나눠야 되는데, 두 파트로만 할 수 있어서. 아이롱 이 피카펌으로 하시면 굉장히 재밌어요. 원장님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시면 지금 두 판넬로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와인딩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그죠? 우리 아까 요 도너츠 했던 것까지 해서 일곱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지금 중화하고 샴푸하고 나온 모습입니다. 네, 예쁘게 결도 잘 붙이고 뿌리도 굉장히 많이 살아있습니다. 네,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